어마어마한 문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 어마어마한 문장이냐면, 한때 저를 굉장히 야구르게 했던 문장이었거든요. 저는 이 문장을 책에서 발견하고 노트에 기록하면서 굉장히 약올랐어요. 너무 부러워서 약올랐어요. 이 말을 하는 이 주인공, 이 사람이 막 질투가 났어요. 저는 항상 이제 무엇인가에 미쳐있던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어느 분야의 거장, 그리고 획을 그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 그것에 미쳤어.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 되고 싶어? 이렇게 할 때, 나도 어느 것에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미쳐보고 싶어. 난왜 이렇게 미지근하지? 근데 사실은 친구들 중에서, 친구들 말로는 저는 열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항상 말했어요. 근데 저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 친구들 입장에선 제가 열정이 있었던 거고, 제 입장에선 또 이렇게. 책 속에 나오는 이렇게 뜨거운 사람들이, 열정이 저렇게 넘치다니.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이 모양이지? 나는 안 되는 건가? 다음 생에서나 가능할까? 이 생에서는 틀렸나? 뜨거워 보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지금은 그냥, 동화를 쓰지 않고도 하루하루 편하게 잘 살고, 그림책 공부 안 하고, 그림 연습 안 하고도, 예전에는, 나는 왜이 모양이야? 이랬는데, 지금은 편하고, 그냥, 그 사람은, 무엇에 미친 사람, 열정이 넘치는 사람은 그 사람. 나는 그냥 미지근한 내가 좋아.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편한 마음으로 이 문장을 소개할게요. 근데 이제 조금 기대는 돼요. 저도 사실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럽긴 부러워요. 근데 이제 그냥 부럽다 정도지, 막 이렇게 야오를 정도는 아니어서 일단 편하게 이제 문장을 소개할게요. 이 책은 그 유명한 책, 달과 요펜스예요. 달과 요펜스, 제가 가진 책은 조금 오래된 책이에요. 소담 출판사 달과 요펜스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다른 책을 읽었어요. 이책좀 갖고 있는 책이고, 이제 다른 책 최신 책을 읽었을 때는 그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옮겨놓은 건그 부분이에요. 여기 써놨는데, 근데 이제 오늘은 그냥 책에 나오는 거 비슷하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비슷하게 번역이 돼 있는데, 통해요. 그래서 소담 출판사 것으로 그냥 그 문장 소개할게요. 그러니까 나라는 이제 이 사람은, 나는 이 서술자는 이제 이 스트링랜드라는 이 사람 부인한테 부탁을 받아요. 내 남편이 미쳤다. 갑자기 화가가 되겠다고 직장 때려치고 이제 처와 자식들을 버리고 이제 파리로 갔다는 거예요. 내 남편 좀 만나서 좀 설득해달라. 근데 나란 사람도 이제 이 스트링랜드라는 사람을 잘 알지 못해요. 몇번 얼굴 본 적도. 그래서 이제 같은 남자니까 부인한테 이제 부탁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요. 좀 호기심도 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물어볼 법한 그런 질문을 하죠. 우리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멀쩡한 직업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잘 살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화가? 다 내팽개치고 화가가 된다고? 그 나이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이제 나란 사람도 스트링랜드를 만나서 이제 질문을 해요. 당신 나이가 4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대답해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빨리 시작해야지요. 전에도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그런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 꿈이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화가 되면 돈을 못 번다고 나를 장사길에 들어서게 한 거예요. 사실은 1년 전부터 조금씩 그림을 그려오고 있었어. 와, 멋져요.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꿈이 화가였는데 아버지가 화가가 된다고 하면 화를 냈거든요. 이유는 밥만 먹고 산다고, 가난하다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지금 요즘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은 이유는 그 꿈하고 관계있어요. 어렸을 때 이루지 못한 그 꿈.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지금 그림 연습을 안 해도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이 스트링랜드는 조금 이따 문장에서 말하는데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제 부인한테 왜 이제까지 비밀로 했냐 했더니 이제 뭐 이제까지 1년 전부터 연습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은 잘 됩니까? 아직 안 돼요. 그러나 이제 그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리까지 찾아온 것 아니요. 뭐 런던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룰 수 없었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곳에서는 틀림없이 잘 될 거예요. 하지만 당신 같은 나이에 시작하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요? 대답하여 나는 18살 때보다 더 빨리 배울 수 있어. 마흔이 됐으니까. 자신에게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 사람은 이런 대답, 뭐 이런 질문, 그냥, 그러니까 이 스트링맨이라는 사람은 주변의 시선은 중요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자꾸 질문을 해도 그냥 이렇게, 네, 성의껏 대답은 안 하는데, 이 23살짜리가 이제 젊은이가 이제 나쁜 의도는 아니고 좀 호기심 어린 질문을 하니까 대답은 해줘. 하고 있어요. 나는 그림을 그려야 해요. 아, 그렇다면 어려운 모험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을 이렇게 쳐다봐요. 몇 살이요, 당신? 23? 도리어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 몇 가지를 하고, 내가 이렇게 이제 말해요. 나라는 젊은이가. 물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당신이 대화가 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럼 솔직히 말해서 그런 확률은 만에 하나겠죠. 아무 결실도 없이 결국 실패하는 경우가 온다면 그야말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스트링랜드한테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그리지 않을 수 없어. 그는 거듭 되풀이했다. 그럼 가령 당신이 앞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삼류화가로 그친다면 그래도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의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다른 직업이라면 재능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 일을 해낼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예술가의 경우는 달라요 하면서 설득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스트링랜드가 아이고 정말 당신은 지독한 바보로군요. 이제 나도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냥 사회적인 통념이니까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분명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바보란 말입니까? 이제 문장 시작합니다. 제가 부럽다. 그 느낌 안다. 했던 문장. 나는 그리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고 하지 않았어. 이 마음은 나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거요. 물에 사람이 빠졌을 때 헤엄을 잘 치고 못 치고가 문제가 되겠어? 어떻게 해서든지 물 속에서 빠져나와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빠져 죽는 것 아니오? 이게 대답인 거예요. 그냥 이것만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왜 그림 그리려고 해요? 마흔 살이 돼서 지금 가망도 없는 일을 왜 하려고 해요? 했더니 나는 지금 물에 빠진 거다.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는 못 살겠다. 잘 그리고 못 그리고 뭐가 문제냐. 그림을 못 그리면 죽겠다는데 이건 목숨이 달린 거라죠. 목숨이 달린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는 것. 내 인생에서 그것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는 것. 의식주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저한테도 약간은 이건 있어요.
어마어마한 감동을 오늘 내가 느꼈는데, 이 감동을 아무에게도 말 못하게 하고, 아무 곳에도 그림 못 그리게 하고, 어떤 곳에도 기록하지 못하게 하면 난못 견딜 것 같아요. 표현하지 못하게. 나는 이 감동을 누구한테든 말하고 싶고, 그림으로라도 그리고 싶고, 글로라도 쓰고, 기록해보고 싶은데, 만약에 너 오늘 그 감동 죽을 때까지 표현하지만 하면 못 견딜 것 같긴 한데 조금 위안은 돼요. 그 부분에선. 그래서 이제 이 스트릿 랜드가 어찌어찌 될지 정말 고전은 달라요. 제가 젊은 시절에 이 책을 이제 읽었다면 스트릿 랜드를 뭐 이런 미친놈이나 있어. 아이고, 이렇게 말했을 텐데, 이제 인간으로서, 이해할 나이, 이해하는 나이, 40살이 넘고, 30 중반부터도 인생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할 때쯤, 이 주인공, 화가가 되겠다고, 이제 마흔에, 직장, 가족, 다 내팽개치고, 뭐랄까. 고난의 길을 선택한, 고생을 선택한, 이 미친 사람 같은 이 사람이 부럽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는 나라고 또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 조금 성장한 것 같아서 또 기분도 좋아요. 예전에는 부러워서 미칠 지경이었을 텐데, 이제 저는 그냥 여전히 좀 부럽긴 하지만 나는 나야. 나는 그냥 미지근한 나. 그래도 뭐 미지근한 게 어디야.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 그래서 정말 고전은 꼭 읽어보라고 정말 권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 이제 당장 추천하고 싶은 고전은 달과 육펜스도 있고, 그리고 또, 떠오르지 않네? 그때 열정이 막 가득했던 그 남자. 뭐지? 그 사람 이름이 그냥 제목인데? 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막 감동 잘하고 막 했던 그 남잔데? 진짜. 하여튼, 그것은 다음에 내 그분을 소개할게요. 거기서, 고전은 꼭 읽어. 고전은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고전 하는구나. 고전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인간이 갈망하는 모든 어마어마한